현빈, 손예진 42번째 생일을 위한 비밀 계획 세웠다. 특별한 선물이 화제를 일으킬 것. 최근에는 유명 배우 현빈에 대한 소문과 팬들의 주목이 쏠리고 있는데, 그는 공식적으로 파트너이자 아름다운 여배우인 손예진의 42번째 생일을 위한 초비밀 계획을 공개했다. 리데오이는 마치 팬들을 기대와 기대로 가득 채우고 있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손예진을 기다리는 무엇인가? 현빈, 42번째 생일을 위해 인상적인 선물을 약속. 이 나눔 메시지를 통해 현빈은 팬 커뮤니티에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현빈은 뛰어난 연기자뿐만 아니라 로맨틱하고 세심한 남자로서 특히 생일 기념 행사를 주최하는 데에 있어서 탁월함을 보여왔다. 현빈, 손예진 42번째 생일을 위한 믿을 수 없는 선물 공개. 소셜미디어에서는 현빈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에게 선물하는 믿을 수 없는 선물에 관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 선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비밀로 유지되어 있어 팬들 사이에서 궁금증과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다가오는 인상적인 생일, 현빈, 손예진을 위한 큰 서프라이즈 준비 중. 현빈은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그의 파트너에게 최고의 생일을 선사하기로 약속했다. 이 이벤트는 이 커플이 공유하는 사랑과 행복의 멋진 그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비밀 계획, 현빈, 손예진을 위한 가장 달콤한 생일 약속. 생일 계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비밀로 유지되지만 현빈은 팬 커뮤니티의 기대와 기쁨을 가득 채우며 기대되는 이벤트를 앞당겼다. 이날은 분명히 유명한 커플에게 있어서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빈의 뜻밖의 선물, 손예진 42세 생일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선물. 이날은 단순히 생일만이 아니라 현빈이 그의 사랑하는 여성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날이다. 기대되는 비밀 선물은 이 기념일에서 특별한 강조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빈, 손예진과의 행복한 순간을 나누며 42번째 생일 기념. 현빈의 공유를 통해 이 커플의 행복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눈치챌 수 있다. 손예진의 42번째 생일은 분명히 인상적이고 달콤한 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같은 사랑, 현빈이 그의 여인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해. 현빈의 마음에서 나온 비밀 선물은 그뿐만이 아니라 사랑뿐만 아니라 특별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의 상징인 것이다. 팬들은 이 이벤트를 기대하며 이 유명한 커플 간의 아름다운 그림 같은 사랑을 목격하려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현빈의 마음에서 온 비밀 선물 손예진의 42번째 생일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 정성스런 준비와 초비밀 계획으로 현빈은 손예진의 생일을 잊지 못할 가장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로 만들 것으로 약속하고 있다. 이 커플의 낭만적인 여정은 비밀 선물뿐만 아니라 특별하고 로맨틱한 휴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빈과 손예진은 달콤한 순간을 통해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며 서로와 함께한 행복한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확실히 다가올 1월 11일은 유명한 커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 커뮤니티에게도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도 훌륭한 아티스트의 경력과 개인 생활에서 가장 훌륭한 기억 중 하나로 기억될 이미지, 비디오 및 이 이벤트에 관한 정보는 분명히 이도 뛰어난 예술가의 커리어와 개인 생활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생일이 다가오는 동안 팬들은 현빈이 공개한 비밀 선물뿐만 아니라 이 이벤트에서 예상되는 기억에 남을 순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일에서의 흥분과 무한한 기대감은 팬 커뮤니티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현빈과 손예진, 사랑의 불시착 커플로 알려진 두 배우는 연기 경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생일 행사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감동적인 기억을 만들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빈과 손예진의 세심한 준비와 두 사람 사이의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는 달콤하고 특별한 생일 기념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 이를 기다리며 이 커플의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에 휩쓸리기를 기대해 봅시다. 2005년 SM엔터테인먼트 출신 여자 아이돌 연습생이 비주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여자 아이돌 연습생이 비주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여자 연습생에 대한 소식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난무하고 있다. 눈에 띄는 외모로 유명한 이 젊은 아이돌은 최근 SM 훈련소가 업로드한 영상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네티즌들에 따르면 해당 연습생은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이다. 영상 속 연습생들은 엑소의 명물 전능 챌린지에 도전하고 있다. 네티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 실력파 연습생이 2005년생이라는 사실이다. SM의 현 아이돌 연습생 중 한 명인 그녀가 자기 걸그룹으로 데뷔할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팀 닮았다. 아이돌 치고는 엄청나게 성숙해 보인다. 그녀의 외모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연상시킵니다. 성경수 술? 그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녀가 다음 카리나인가? 그녀는 5년 나인의 누군가보다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그룹의 센터가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인플루언서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SM이 조만간 새로운 걸그룹을 런칭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IIZE의 데뷔와 함께 말이죠. 그녀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카리나도 연습생 시절 비슷한 반응을 받았는데 나중에 데뷔하고 나서 여신이라는 찬사를 받는 게 웃긴다. 벌써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 같네요. 키키키. 아이린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인플루언서가 더 연상되는데요. 뉴진스 민지나 NMIXX 설윤보다 어리다는 겁니까? 그녀는 2005년 나이너라기보다는 95년 나이너처럼 보입니다. 다음은 카리나? 키키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새로운 카리나일 것 같아.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 키키키 너무 예뻐. 내 눈에는 그녀가 전통적인 걸그룹 멤버처럼 보일지는 잘 모르겠다. 서우와 고윤정이 생각나네요.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최근 SM엔터테인먼트의 2005년생 여성 연습생이 그녀의 비주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K-POP과 한국 연예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연습생은 SM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서 이미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녀의 비주얼에 대한 주목은 그녀가 음악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는 한국 음악 산업에서는 일반적인 현상 중 하나입니다. 실력과 더불어 외모 역시 중요시되는 한국의 연예계에서 그녀의 매력적인 외모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명성을 가진 기업 중 하나로 그들이 양성하는 연습생들은 항상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목받고 있는 2005년생 여성 연습생은 앞으로 어떤 음악 활동을 펼칠지 그녀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K-POP의 세계에서 성공적인 여성 아이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SM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주목받는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성취로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SM은 그동안 많은 스타를 배출해냈으며 그들의 연습생이라는 수식어만으로도 기대감이 큰 편입니다. 또한 2005년생이라는 나이는 아직 어린 나이에 속하지만 이는 K-POP 산업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젊은 나이에 데뷔하여 그룹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더 많은 기회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음악적인 실력이나 개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목받는 연습생이 앞으로 어떠한 음악과 무대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요약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의 2005년생 여성 연습생은 이미 그녀의 비주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녀의 음악적인 실력과 개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